온라인 경마 정보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세 루키들의 첫 200m 경주 서울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서 6번 흥행돌풍, 7번 화랑산 전기는 출발이 늦었습니다. 4번 라운이클립스가 먼저 앞서 나오면서 선행을 돌아 나오는 4번 라운이클립스, 바깥쪽 8번 컴플리트 터프가 2위로 따라붙고 9번 거센 강호가 3위로, 외곽에서는 12번 세명다이아가 4위권 도약해 있습니다. 10번 동방포스가 5위로, 안쪽에는 3번 그랜드 퀘머, 안쪽에 1번 세명스트롱이 5, 6위권 달리는 가운데 11번 찬란한 영웅과 5번 원더풀 앤비, 6번 흥행돌풍, 안쪽에는 2번 이번 경주 하위 그룹 네 마리가 한 번에 기수 낙마됐습니다. 기수들과 경주마들 모두 큰 부상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선주로 중계 이어갑니다. 4번 라온이클립스가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9번 거센강호와 3번 그랜드 퀘마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4번 라온이클립스 유승환 기수와 함께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선두 지켜내는 모습. 안쪽에 3번 그랜드 퀘마와 9번 거센강호의 2위권 다툼에는 바깥쪽 9번 거센강호가 빨랐습니다. 4번, 9번, 3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진입합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이세 한발드라의 루키 경주 1200m 부산 경남 1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6번 크루엘라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외곽의 12번 희망 라니도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두 마리가 선두권에 맞서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안쪽에서 2번 윈드타임과 1번 BK 매직, 4번 돌핀킥도 치고 나면서 선두권 뒤쪽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1번 BK 매직이 안쪽에 2점을 안고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반마신차 따라붙은 2번 윈드타임, 여기에 6번 크루엘라와 외곽의 12번 희망 라니 네 마리가 목차목차의 접전 속에 이제 4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 뒤쪽에는 4번 돌핀킷과 5번 브라운 루키까지 선두그룹 6마리가 이제 4코너 중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3마신 뒤에서 7위는 8번 남양루비, 8위는 10번 퀸더골드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12번 희망라니로 바뀌었습니다. 12번 희망라니가 바깥쪽에 쭉쭉 뻗어나오면서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한센의 자바인 희망라니 선두 2위권 접전 속에 안쪽 4번 돌핀킷과 바깥 쪽 5번 브라운 루키입니다. 한가운데는 8번 남양루비가 4위권에서 추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12번 희망라니는 종반 3마신 4마신 차이상 단독 선두 굳히기 들어갑니다. 2위권 안쪽 치고 나오는 8번 남양루비, 바깥쪽 5번 브라운 루키가 단독 2위를 지킵니다. 12번 희망라니와 5번 브라운 루키, 8번 남양루비 3마리가 앞섰습니다. 1300m 국산 6등급 서울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가문 파티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먼저 1마신 차 앞서 나오고 1번 커맨드 블루가 안쪽에서 2위권 도약하고 있습니다. 7번 원더풀 동촌과 바깥쪽에서는 11번 스플렌디드가 4위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면서 선두까지 늘어나오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3번 가문 파티와 바깥쪽 7번 원더풀 동촌, 바깥쪽에 11번 스플렌디드, 안쪽에는 1번 커맨드 블루까지 4마리가 먼저 선두권 형성해 있고 10번 엘도라도 흥부와 안쪽에 8번 맥스 라이트닝, 9번 캡틴 뮤직은 중위권을, 6번 소프트 파워가 하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5번 크리솔 메이저와 4번 이글 빙즈, 2번 용암 기쁨이 최하위로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바깥쪽 7번 원더풀 동촌과 한가운데 1번 커맨드 블루, 안쪽 3번 가문 파티 3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로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3번 가문 파티가 가장 안쪽 자리 바깥쪽으로 진로를 바꾼 1번 커맨드 블루가 근소하게 앞서기 시작합니다. 1번 커맨드 블루와 정우주 기수, 안쪽에 3번 가문 파티와 이철경 기수를 서서히 넘어서면서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만 뒷선의 발들이 추격합니다. 11번 스플렌디드와 유승환 기수가 바깥쪽 추입을 시도하고 한가운데 빈 공간을 노리는 6번 소프트파워와 송재철 기수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단숨에 선두로 올라섭니다. 6번 소프트파워가 선두에 5번 크리솔 메이저가 2위까지 올라왔고 3번 가문 파티가 3위였습니다. 국산 6등급 말들의 1600m 부산 경남 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피스비 위드 유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으로 4번 드리밍 보이와 외곽에 9번 하이 레전드, 안쪽에 1번 BK 마론까지 4마리가 선두권. 그 중에서 선행을 노리는 말은 3번 피스비 위드 유. 바깥쪽 4번 드리밍 보이가 목차로 따라붙어 있습니다. 안쪽에 반마신자로 따라붙은 1번 BK 마론 3마리가 선두권에서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1마신 뒤 안쪽에서는 2번 서부 캡틴과 외곽에 6번 닥터 캐슬, 9번 하이 레전드가 중간 그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는 8번 골든 나이스와 7번 소드윙, 가장 뒤쪽으로 11번 청마의 질주, 그리고 가장 외곽으로 뒤에 5번 제트선이 뒤졌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피스비 위드유와 바깥쪽 4번 드리밍보이 여전히 두 마리가 선두권에 맞서 있습니다. 반마신차입니다. 바로 뒤에 1번 BK 마룬과 2번 서부캡틴, 외곽에 9번 하이 레전드가 5위까지 올라서면서 3코너 빠져나가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여전히 6번 닥터캐슬과 7번 소드윙이 뒤쫓습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해서 직선주로 초입에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3번 피스비 위드유와 바깥쪽 4번 드리밍보이 여전히 두 마리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안쪽 1마신 앞서 있는 3번 피스비 위드유, 정도윤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선두 지켜가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4번 드리밍보이 멀로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추격전, 여기 한가운데 2번 서부 캡틴이 3위로 따라붙어 있습니다. 단독 선두로 나서기 시작하는 3번 피스비 위드유 2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여전히 2위 지키는 4번 드리밍보이와 안쪽으로 줄로바꾼 2번 서부 캡틴, 두 마리의 2위 접전에서 안쪽 2번 서부 캡틴이 근소하게 앞서기 시작합니다. 3번 피스비 위드유와 2번 서부 캡틴, 바깥쪽 4번 드리밍보이 3마리가 앞섰습니다. 14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엘리트 보스가 출발 때 이탈이 늦었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움직임이 좋은 가운데 7번 서울 불청객과 안쪽에 3번 대성스타 두 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면서 3번 대성스타가 안쪽 선행을 잡습니다. 7번 서울 불청객 2위로 따라붙고 9번 맥스 탱고가 3위로, 안쪽에 4번 클레어 골드와 한가운데 5번 손에 손잡고 바깥쪽에는 10번 정상 히트가 6위권입니다. 11번 큐피드 미르와 안쪽에 6번 용비천이 중위권을, 하위 그룹에는 8번 음성 파워와 안쪽 2번 강철 여걸, 1번 엘리트 보스가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여전히 안쪽 선두 3번 대성스타와 문세영 기수 반나신차 앞서 있고 격차를 좁혀내는 7번 서울불청객과 김용근 기수가 바깥쪽에서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9번 맥스탱고와 문정균 기수가 3위로 바짝 뒤쫓는 가운데 4번 클레오 골드와 5번 손에 손잡고 바깥쪽 10번 정상 히트와 11번 큐피드 미르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로 승부해서 3번 대성스타와 7번 서울불청객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2세 기대주들의 한판 승부, 7번 서울불청객이 안쪽 3번 대성스타를 서서히 넘어설 듯, 그러나 두 마리의 팽팽한 선두접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 3번 대성스타와 바깥쪽 7번 서울불청객, 7번 서울불청객이 조금씩 압도적인 걸음을 보여주면서 김용근 기수와 함께 7번 서울불청객이 선두 굳히게 나섰습니다. 즐거운 여정의 동생 7번 서울불청객이 압승으로 이번 경주를 마무리하고 그 뒤 3번 대성스타와 4번 클레어 골드까지. 게이트 열리고 부산 경남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안쪽 2번 런투퀸이 빠른 출발 선행을 노립니다. 바깥쪽으로 6번 상임스타와 5번 판타스틱 휴머, 안쪽에 2번 런투퀸과 함께 3번 대성돌풍이 선두권에 합류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은 2번 런투퀸입니다. 단독 선두 1마신 앞서 있고 바깥쪽 6번 상임스타가 2위까지 올라섭니다. 5번 판타스틱 휴머도 그 뒤쪽 안쪽으로 3위, 여기 1번 펜스타와 8번 용산 큰별이 5위권 모습 보입니다. 바깥쪽을 도는 10번 로드투파티가 6위권, 이제 3번 대성돌풍은 안쪽에서 5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2번 런투퀸이 단독 선두 3마신 정도 앞서면서 4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2위권 싸움 안쪽 5번 판타스틱 휴머, 바깥쪽에 6번 상임스타입니다. 모두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2번 런투퀸은 상대가 없는 단독선도 압도적인 질주를 펼치면서 2번 런투퀸이 단독선두에 올라있고 2위는 11번 후이즈넥스트, 다슬바기수와 함께 후이즈넥스트가 안쪽에서 빠르게 추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런투퀸 달아나고 있습니다만 안쪽에서 추격하는 11번 후이즈넥스트입니다. 두 마리의 격차 좁혀집니다만 2번 런투퀸이 바깥쪽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런투퀸 단독선두 11번 후이즈넥스트가 2위, 3번 대성돌풍이 3위였습니다.
12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10번 나올대왕이 조금 뒤쳐졌고 안쪽에 3번 굿파이터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안쪽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5번 엑설런트탄과 바깥쪽 7번 원평광야 두 마리가 바깥쪽에서 따라붙으면서 안쪽 1번 걸작선과 함께 선두그룹 4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4번 정성바이스와 바깥쪽 9번 영웅자룡이 그 뒷선을 5, 6위권 형성해 있습니다. 2번 탐나 최강자도 여기에 가세하는 가운데 하위그룹 4마리 한 대 뭉쳐있습니다. 6번 금성여제와 11번 아치러너 안쪽에 8번 라운더 클리퍼와 바깥쪽 10번 나올대왕까지 선두는 1번 걸작선과 김성현 기수 단독 선두 이마신차 넘게 따라다 있고 3번 굿파이터와 바깥쪽 5번 엑설런트 탄까지 3마리가 앞선 채로 직선주로입니다. 안쪽에 1번 걸작선 여전히 선두 지켜내면서 가장 안쪽 이마신차 우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5번 엑설런트 탄과 장철 기수 3번 굿파이터와 정우주 기수 2마리가 1번 걸작선을 위협해 나오고 있습니다. 5번 엑설런트 탄이 서서히 앞서 나오기 시작하는 듯 그러나 버텨보는 1번 걸작선 서서히 무뎌지 3번 굿파이터가 안쪽 힘을 내면서 5번 엑설런트 탄과의 접전 속에 안쪽에서 선두로 올라섭니다. 종반 3위권 다툼에는 11번 아치러너가 3위까지 3번 5번 두 마리가 앞섰고 안쪽에 11번 아치러너까지 이번 경주 3번 굿파이터와 정우주 기수가 5등급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물러섰습니다. 출발대 열립니다. 부산경남의 4경주 혼합 4등급 1400m 경주. 바깥쪽에서 8번 하늘질주가 초반 강공을 펼쳐나오면서 선행에 나섭니다. 외곽에 11번 정문 스펙터, 안쪽에 1번 데이라이트 킹이 2, 3위 따라붙었습니다. 4위는 4번 퀸야라, 5위는 안쪽 2번 아너드 칸입니다. 6위권 7번 브라운 펠컨과 안쪽에 3번 플라잉 에이스, 여기에 9번 닥터 캡틴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위권에는 6번 절대 보스와 10번 질주 열정이 뒤쫓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그룹 3마리가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머리차 앞서 있는 8번 하늘질주, 안쪽에 1번 데이라이트 킹, 바깥쪽에는 11번 정문 스펙터. 여전히 3마리의 접전 상황 속에 4코너 초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2번 아너드 칸이 4위, 5위는 4번 퀸야라, 6위는 7번 브라운 펠건 뒤쫓으면서 4코너 중반 빠져나갔습니다. 안쪽에 1번 데이라이트 킹이 이제 단독 선두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신 앞서면서 직선주로에 먼저 접어든 1번 데이라이트 킹, 꽉찬 레이팅 50으로 출전한 1번 데이라이트 킹이 직선주로 3마신 앞서면서 단독 선두, 바깥쪽 11번 정문 스펙터가 조금씩 격차를 좁혀봅니다만 단독 선두는 1번 데이라이트 킹입니다. 오늘 정도윤 기수의 날, 2경주와 3경주 이번 4경주까지 정도윤 기수와 함께 데이라이트 킹이 마지막까지 단독 선두 2위권 혼전입니다. 안쪽에서 치고 나온 2번 아너드 칸과 바깥쪽 4번 퀸야라입니다. 4번 퀸야라와 안쪽 2번 아너드 칸 두 마리가 1번 데이라이트 킹의 뒤를 따랐습니다. 온라인 경마 정보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1800m 11마리가 질주를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앞서 나가는 말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만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있었던 10번 나라올라가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5번 용암마랭고 마이야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뒤쪽에는 9번 토레망치, 4번 퍼플윙크, 6번 블루인디가 따라갑니다. 중위권에는 7번 퀸톱, 안쪽에 3번 새로운 빛깔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데블케이, 1번 고마나루가 따라가고 있고 8번 불화산, 가장 뒤쪽에 2번 히어로퀸이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앞서서 달리고 있는 말은 10번 나라올라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나라올라, 3살짜리 수말 6주 만에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13번째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와 현재 선두입니다. 10번 나라올라 뒤에는 5번 용암마랭고, 역시 마이야 기수와 함께 처음과 마찬가지로 선두를 따라가고 9번 토레망치, 장추열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마리 뒤에는 6번 블루인디가 바깥쪽에, 안쪽에 4번 퍼플링크, 가운데 7번
7번 퀸톱이 끼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8번 브라사리 김하연 기수와 함께 속도를 점점 올려보고 있는 뒷직선 주로입니다. 안쪽에는 11번 데블K가 유승환 기수와 달리고 있고 인코스 3번 새로운 빛깔이 조상범 기수와 함께 달립니다. 그리고 1번 고만하루 김성현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고 가장 뒤쪽에 김정준 기수와 호흡을 맞춰보고 있는 2번 히어로 퀸이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곡선주로 중반쯤 지났습니다. 여전히 문세영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나라올라가 앞서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장추열 기수와 9번 토레망치 안쪽에는 마이아 기수와 5번 용암마랭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올라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는 용암마랭고 그리고 토레망치가 바깥쪽 그리고 퀸톱이 점점 속도를 올리면서 선두를 쫓습니다. 하지만 선두는 여전히 날아올랍니다. 200m 남은 직선주로에서 날아올라 문세영 기수와 함께 계속 날아가면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날아올라 13번째 경주에서 4번째 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10번 날아올라 문세영 기수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 이어서 7번 퀸톱과 5번 용암마랭고 따라 들어옵니다. 경남 오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빨랐습니다. 7번 썬더가이, 외곽에 10번 퀸 오브 드래곤, 11번 영광의 터치, 안쪽에서는 4번 서부 비전이 강공을 펼쳐놓으면서 안쪽에서 2위까지 선두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4번 서부 비전 유현명 기수입니다. 바깥쪽으로는 7번 썬더가이 두 마리가 맞서기 시작했고 바로 뒤쪽으로 10번 퀸 오브 드래곤이 단독 3위입니다. 안쪽 1번 맥스 더 캣이 이제 4위까지 올라옵니다. 5위는 11번 영광의 터치, 6위는 3번 북경라이언, 7위는 5번 대호 전설입니다. 하위권에는 6번 카우라인과 9번 후사이치, 가장 뒤쪽에 8번 연예인이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4번 서부비전과 바깥쪽 7번 썬더가이 두 마리 격차 반마신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바로 뒤쪽 안쪽 1번 맥스터캣이 어느새 3위까지 진출해 나오면서 바깥쪽 10번 퀸 오브 드래곤, 5번 대호 전설과 함께 팽팽하게 3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6위는 3번 북경라이언, 7위는 2번 희망가람, 8위는 11번 영광의 터치입니다. 이제 4코너 돌고 있습니다. 4번 서부비전과 2위 안쪽 1번 맥스터캣과 바깥쪽 7번 썬더가이 두 마리의 팽팽한 2위 접전에서 이제 선두 경합까지 펼쳐지면서 안쪽 1번 맥스터캣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바깥쪽 치고 나온 7번 썬더가이와 함께 두 마리가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맥스터캣을 넘어서는 바깥쪽 7번 썬더가이 다실바 기수와 함께 바깥쪽 선두로 부상합니다. 지그재그로 달리고 있습니다만 선두 달리고 있는 7번 썬더가이, 안쪽에 1번 맥스터캣은 단독 2위, 이때 외곽에서 10번 퀸 오브 드래곤이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외곽에 10번 퀸 오브 드래곤 안쪽 1번 맥스터캣을 넘어서서 2위까지 올라섭니다. 1위는 7번 썬더가이, 2위는 10번 퀸 오브 드래곤, 안쪽 1번 맥스터캣, 7번 썬더가이를 앞세우고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40회를 맞았습니다. 일간 스포츠배 1800m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14마리의 말들이 일제히 달리면서 장거리 질주를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앞서서 출발하는 말, 7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월드참 오수철 기수와 함께 7번째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한강파워가 마이아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선두권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한강파워, 안쪽으로 점순이고가 임다빈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선두권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월드참이 오수철 기수와 이 세 마리가 선두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월드참 바깥쪽에 한강파워, 뒤에는 점순이고가 달리고 있고 1번 업타운 위즈 그리고 우승 콩코드 문세영 기수와 함께 가운데 위치하고 블랙벨트가 해리카심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선두권 그룹을 쫓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스톤브레이커 장철 기수와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11번 지구라트 송재철 기수와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울트라 갤럭시가 유승환 기수와 가운데 스톤브레이커 장추열 기수, 안쪽에 파이어파워 김용근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뒤직선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고 있는 한강파워입니다. 한강파워가 처음부터 선두를 잡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한강파워 마이아 기수, 안쪽에 월드참과 오수철 기수, 바깥쪽에 점순이고와 임다빈 기수, 여전히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뒤에는 업타운 위즈와 이동화 기수, 바깥쪽에 블랙벨트 해리캄 기수와 따라가고 뒤쪽에는 11번 지구라트가 송재철 기수와 함께 쫓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만 남았습니다. 직선주로 앞에서 한강파워 마이아 기수와 앞서 있습니다. 300m 남은 직선주로 치열한 선두 싸움, 안쪽에서 하이그랜드 김정준 기수 그리고 파이어파워 김용근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바깥쪽에 점순이고 임다빈 기수와 함께 쫓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바깥쪽에서 늘가을 이혁 기수와 함께 속도를 올리면서 이 선두권 자리를 빼앗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늘가을 이혁 기수, 일간 스포츠배 우승마 늘가을 이혁 기수입니다.
1등급 1800m 승부 부산경남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닥터 페이스, 3번 대암장군, 바깥쪽으로는 7번 닥터 시저 세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바깥쪽인 7번 닥터 시저가 먼저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외곽에 8번 판타스틱 맨도 2위 싸움의 가세에 나오면서 안쪽 2번 닥터 페이스, 바깥쪽 8번 판타스틱 맨 두 마리가 7번 닥터 시저의 뒤쪽에 2, 3위로 따라붙습니다. 3번 대암장군은 4위로 뒤쪽 1번 소머치고가 5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너를 선회해서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7번 닥터 시저 최은경 기수와의 첫 호흡입니다. 7번 닥터 시저가 여전히 경주 이끌고 있고 바깥쪽에 2위로 따라붙은 닥터 페이스 진겸 기수입니다. 외곽에서는 판타스틱맨과 김어수 기수가 이제 선두권까지 도약해 나오면서 안쪽에 닥터 시저와 함께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세 마리가 어깨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닥터 시저, 그 옆으로 닥터 페이스, 바깥쪽으로 판타스틱맨 세 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고 이마신 뒤에서 안쪽으로 대암장군 우에다 기수와 함께 4위로 뒤쫓습니다. 5위는 소머치고와 송경윤 기수, 그 뒤쪽 중하위권에는 스타마타와 이제 6번 마하타이탄 김혜선 기수와 함께 6, 7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뒤에는 레이킬러와 바깥쪽 그 뒤에 5번 얼라이브 스타가 가장 뒤에서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반 선행으로 경주 끌었던 닥터 시저 계속해서 앞서 있습니다. 이제 한가운데 치고 나오는 소머치고가 뒷심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버티고 있는 닥터 시저 최은경 기수,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소머치고, 진학 직전 경주에 이어서 연승을 노리면서 소머치고가 송경윤 기수와 함께 빠르게 바깥쪽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소머치고가 단독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고 단독 2위 지키고 있는 닥터 시저 최은경 기수 입니다. 소머치고 작지만 강합니다. 소머치고가 바깥쪽에서 선두, 안쪽 닥터 시저, 그 뒤에 3번 대암장군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게이털리고 출발합니다. 혼합 4등급 말들의 질주입니다. 1600m 달리기 시작한 10마리의 말들, 안쪽 위치한 2번 볼린 김용근 기수와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볼린은 연승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첫 승에 도전하는 콜긴 1번 게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콜긴이 일철경 기수와 함께 앞서고 있고 그 뒤에 볼린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3위권 5번 유본과 김철우 기수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바깥쪽에 첫 승을 노리는 7번 달콩 이혁 기수와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춰봅니다. 그 뒤에 9번 스마트캣이 박태종 기수와 연승에 도전합니다. 그 뒤에는 스틸플레이 장추열 기수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3번 게이트에서 출발했고 8번 티나케이가 문세영 기수와 바깥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4번 베어콩 박현우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고 10번 히어로 레전드 임다빈 기수와 따라가고 6번 드림리치는 김정준 기수와 두 번째로 맞추고 있는 뒷직선 주로입니다. 이제 곡선 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코스의 1번 콜긴이 여전히 선두를 잡고 있습니다. 이철경 기수와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는 콜긴, 이번 경주가 8번째 경주입니다. 콜긴이 앞서 있고 뒤쪽에 볼린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2번 볼린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7번 달콩이 이역 기수와 세 번째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5번 유본과 김철호 기수입니다. 바깥쪽에 8번 티나케이 문세영 기수와 따라갑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났고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에서 여전히 1번 콜긴이 앞서 있습니다. 콜긴과 이철경 기수 첫 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승 이뤄낼 수 있을지. 그 뒤에는 9번 스마트캣 박태중 기수와 따라가고 200m 남은 직선주로입니다. 여전히 콜긴이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달리는 1번 콜긴, 그 뒤에는 9번 스마트캣 바깥쪽에 2번 볼린이 차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콜긴 그대로 결승선 1번으로 통과했습니다. 1번 콜긴, 9번 스마트캣, 그리고 2번 볼린까지.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지 구경주입니다. 1400m 달리기 시작한 국산 4등급 11마리의 질주입니다. 바깥쪽에 10번 서부특송 빅투어르 기수와 선두권에 속해 있습니다. 안쪽에 5번 미르포인트가 헤리카심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선두권, 안쪽에 또 베스트대로 3번 게이트에서 출발해서 김정준 기수와 7번째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3번 베스트대로 바깥쪽으로 5번 미르포인트, 10번 서부특송 3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에는 4번 사하라본드가 유승환 기수와 함께 달리면서 3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는 이혁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8번 금악명장, 안쪽으로 가운데 6번 인피니트 아너가 김철우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춥니다. 안쪽에 또 1번 나이트 참은 이동화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고 9번 행복항승자 김용근 기수
이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앞선 말 여전히 3마리 선두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베스트대로, 바깥쪽에 10번 서부특송, 가운데 5번 미르포인트 그 뒤를 따라가는 1번 나이트참과 5번 미르포인트, 바깥쪽에 있는 8번 금악명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입니다. 앞서 있는 10번 서부특송 그리고 3번 베스트대로 두 마리가 선두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서부특송과 빅투어르 기수, 베스트대로와 김정준 기수입니다. 200m 남은 직선주로 서부특송이 앞서 있습니다. 서부특송 1마신 이제 점점 더 거리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서부특송 빅투어르 기수 앞서고 바깥쪽에 행복한 승자가 따라옵니다. 10번 서부특송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이어서 3번 베스트대로와 9번 행복한 승자가 함께 붙어서 따라 들어왔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국산 3등급 말들 8마리가 질주를 시작합니다. 4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월드셰너스 이혁기수와 앞서 나오면서 뒷직선주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나이스태양이 문세영 기수와 함께 따라 붙으면서 두 마리가 선두 싸움 벌입니다. 3위권 3번 자이언트 펀치 송재철 기수와 함께 앞선 두 마리를 따라가고, 바깥쪽에서 11번 강한 퀸이 김용근 기수와 함께, 안쪽으로 9번 원평킬라는 빅투어르 기수, 2번 유니코니트는 이동화 기수와 함께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5번 카우보이 탱고 코지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10번 킹하너 김태희 기수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제 뒤직선주로 거의 지났습니다. 곡선주로로 진입합니다. 인코스 1번 나이스태양 문세영 기수와 함께 앞서 있습니다. 뒤쪽 두 마리, 안쪽에는 3번 자이언트 펀치와 송재철 기수, 바깥쪽에 4번 월드셰너스와 이혁 기수가 따라가고 있고, 2번 유니코니트 이동화 기수, 11번 강한 퀸과 김용근 기수, 가운데 끼어있는 9번 원평킬러와 빅투어르 기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났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한 현재 선두는 1번 나이스태양입니다. 나이스태양 문세영 기수와 함께 네 번째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13전 3승을 기록하고 있는 나이스태양, 자신의 네 번째 우승을 향해 계속 달립니다. 200m 남은 직선주로 여유있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이스태양입니다. 그 뒤에는 3번 자이언트 펀치 그리고 2번 유니코니트 두 마리의 이윽건 싸움, 바깥쪽에 5번 카우보이 탱크 코지 기수와 함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나이스태양 그대로 여유있게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2번 유니콘 히트 그리고 3번 자이언트 펀치.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제11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등급 말들 10마리가 2000m 질주를 시작합니다. 2000m 장거리 질주 2번 마이티 굿이 이혁 기수와 함께 앞서고, 안쪽에 1번 마이티 뉴 마이아 기수와 함께 선두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노던 타임 역시 코지 기수와 함께 선두권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3마리가 선두권에서 달리고 있고, 그 뒤에는 11번 최고 블랙 문세영 기수와 연승을 노립니다. 안쪽으로 5번 흥행 질주 문정균 기수와 3번 황금 너키는 이철경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춥니다. 이어서 6번 발베니 김용근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 맞추며 따라가고 있고, 8번 소울메리트 장추열 기수 그리고 10번 남산의 별 빅터르 기수와 26번째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말 2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마이티 굿입니다. 마이티 굿은 이혁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맞춰보는 호흡입니다. 마이티 굿 25전 8승째를 기록하고 있는 5살짜리 수말입니다. 9주 만에 출전한 마이티 굿이 가장 앞서 있고, 4번 노던 타임 코지 기수와 두 번째로 호흡 맞추면서 2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마이티 뉴 마이아 기수와 함께 그 뒤를 따르고 있고, 11번 최고 블랙 문세영 기수와 뒤따릅니다. 5번 흥행질주 문정균 기수, 3번 황금럭키 이철경 기수, 바깥쪽에 6번 발베니 김용근 기수와 함께 따라갑니다. 10번 남산의 별은 빅투어르 기수, 8번 소울메리트 장추열 기수, 7번 히든삭스가 이동화 기수와 함께 앞선 말들을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뒷직선 주로까지 지나서 이제 마지막 곡선 주로입니다. 곡선 주로 중반쯤 지나고 있습니다. 인코스 2번 마이티 굿 이혁 기수와 4번 노던 타임 코지 기수와 두 마리가 선두 싸움 벌이고 있는 가운데, 1번 마이티 뉴 마이아 기수, 11번 최고 블랙 운세영 기수와 함께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5위권 5번 흥행질주 그리고 안쪽에 3번 황금 럭키입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납니다.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마지막 직선주로입니다. 2번 마이티 굿 이혁 기수와 앞서고, 4번 노던 타임 코지 기수와 그리고 1번 마이티 뉴까지 마이아 기수와 함께 세 마리가 선두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마이티 굿, 가운데 노던 타임, 바깥쪽에 마이티 뉴입니다. 마이티 굿과 노던 타임, 마이티 뉴, 마이티 두 마리 그리고 가운데 노던 타임이 있습니다. 마이티 중에 가장 먼저 앞서는 말은 누구일지, 마이티 굿과 마이티 뉴, 마이티 굿과 마이티 뉴, 마이티 굿이 먼저 결승선 통과. 2번 마이티 굿.
초보임? 이 경마를 접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토끼 시작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커뮤니티, 경마왕. 경마왕의 장점은 인기도라는 게 있죠. 근데 이 경마왕의 인기도 분석난은 거의 정확해요. 어떤 말들이 인기를 몇 프로나 끌고 있을지 다 그래프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